이집 패밀리에서 끼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치? 내가 잘안 받아줘. 자, 이 문장은 두 개. 딱 보니까 뭐가 나왔어? What이 나왔어요. 자, 보자. What we don't realize. What이 나왔고요. 첫 번째 우리가 What을 배워야 되겠다. What. 두 번째 쭉 보니까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야. Allow가 있어. 뭐가 있어요? Allow. 자, allow가 있고 change mind. 자, 보니까 무슨 동사가 있어? seem이 있어. 뭐가 있어요? seem. seem은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2형식 동사. 딱 2형식 여기다 적어놓고요. 시험이야, 이거. allow는 몇 형식? 5형식. 아, 이렇게 적는 거지. 문장을 머리로 딱 보는 거지. what은 뭐라고? 명사야. 뭐라고요? 명사. 자, 뭐야? 관계대명사면 것이고요. 간접무의미 뭐다? 무엇이라고 해석이 된다 했죠.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chance 다음에 대시 있죠. 보이니? 눈에? 뒤에 뒤에 뭐가 있어, 이것은.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자, fact나, doubt나, 자, 이런 것들 다음에 대시 나왔다.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동격의 대시라고 배웠니? 배웠죠? 대시, 동격의 대시 있었어, 동격의 대. 이 동격에 대해서는 뒷문장이 어쩌다? 완벽하다. 뭐라고요? 완벽하다. 대시 나오는 뒷문장이 완벽하다. 그럼 이건 동격이라고 했어. 그죠? 그럼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것만 잡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그냥 거저 먹는 거라니까요? 알겠죠? 이 정도까지 만드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일단 설명부터 하자. What은 아까 했죠? What은 뭐다? 명사다 했어. 그지? 자, what은 명사인데 관계대명사일 때는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선행사인 명사가 없는 거야. 근데 what 앞에 명사가 나올 수는 있어. 에? 몇 형식일 때? 4형식과 5형식일 때는 가능한 거야. 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간접의문하고 뭘?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게 우리의 시험 문장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합시다. First, want, cause, allow, enable, encourage, persuade. 자, 이 정도까지 우리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알겠지? 이런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항상 뭘 쓴다 여기다가 to부 정사만 쓰는 거야. 뭐만 써요? to부 정사. 원래 목적격 보호 이 자리는 뭘 쓰는 거야? 명사 아니면 뭘 쓴다?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뭐만 쓴다? to부 정사만. 원래는 뭐 분사를 쓰면은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니까 가능하죠. 동명사 쓰면 뭐가 돼요? 명사가 되니까 가능도 해야 되겠죠. 근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겠지?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자, 주어를 썼고 방금처럼 주어 썼고 allow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격 보호가 있겠지? 그럼 잘 봐. 이게 수동태가 된다. 그럼 목적어가 어디로 가? 주어로 갔죠. 동사가 뭐가 돼? be plus allow 드가 되겠지. 이게 수동태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뭐가 가? 이리 따라오겠지. 그럼 뭐가 돼, 여기가? to부 정사가 따라오겠지. 원래 여기 뭐야? to부 정사잖아. 그래, 안 그래? 잘 봐. 이 동사들은 뒤에가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to부 정사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것은 이제 하도 많이 울고 먹었어. force, want, cause, allow, enable이면 to부 정사다 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내. 어떻게 내? 수동태로 내, 수동태로. 알겠어요? 수동태로 내. 그러면 이 동사가 allow가 수동태가 됐어. force가 수동태가 됐어. encourage가 수동태가 됐어. 그럼 뒤에 바로 뭐 따라와야 돼? to부 정사. 뒤에 명사 따라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시험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어? 이해를 해. 집에 가서 다시 봐. 이해를 해. 이해됐어? 그럼 바로 문장에서 바로 봐. 문장에서 봐야지 살아있는 영어가 될거 아니니? 자, 여기가 동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what이 명사하려면 무엇 아니면 뭐라고? 뭔가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뭔가를. 목적 없죠? 무슨 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것이겠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what we don't realize.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동사 나왔어. 뭐라고요? 비동사. 선생님이 한번 했을 거다. 우리가 비동사가 나와 있고 뒤에 대절이 나와 있다. 그럼 이것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뭐라고요? 명사절. 이것은 무슨 절? 명사절. 그럼 뒷문장이 어쩌다? 완벽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야. 지금 몇 형식이야? 주어, 동사, 보어의 몇 형식? 2형식이야. 왓절은 대절이다 이거야. 왓은 대시다. 알겠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트이하다 이거지. 끝났어. 됐죠? 그러면 대절이 나왔으니까 2형식이야. 이제 끝났어. 그럼 대절은 완벽해야 돼. 이걸 찾아보는 거야. 시험 문장 여기다가 왓을 써요. 그럼 왓도 명사절이지. 대절도 명사절이지. 그럼 왓하고 대절하고 차이점은? 왓은 불완전해야지 명사고 대는 완벽해야지 명사. 이게 시험이야 이게. 알겠죠? 네. 또 나오겠지. 여기다가 왓하고 뭘 쓰겠어? 대다고 쓰겠어. 그치? 그럼 지금 뭘 찾아라는 거야? 명사를 찾아라는 거야. 뭐라고요? 명사. 대시 명사하려면 뒷문장이 완벽해야 돼. 왓이 명사하려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이해됐어? 네. 대다고 왓이 나오는 시험은 분명히 이거밖에 없어. 이해됐죠? 그거 봐. 구와 절을 모르면 이게 죽었다 깨도 잘 안 된다니까. 우리는 6시간 문법 해놓고 이거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6시간. 많이 하지도 않잖아. 6시간 문법 해놓고 문장에서 바로 보는 거잖아. 이렇게 한 20시간 정도 보고요. 이제 다시 문법 들어갈 겁니다. 아, 니네가 그럼 이제 문법을 새롭게 봐요. 아, 다 이런 게 중요하니까 암기해놔야 되겠구나. 내가 암기해놔라는 건 다 시험이야. 알겠어요? 내가 그냥 가라는 것은 아닌데 이건 시험에 나와. 그럼 내가 20년 경력 아니니 이건 시험에 나와. 그럼 분명히 나와. 알겠죠?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that 이한데 봐. 또 보니까 이게 동사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왔어요? 동사. 그럼 앞에가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야. 그렇죠? 자, be allowed. 무슨 태? 수동태. 근데 동사 쓰면 안 되니까 뭘 붙였어? ing 붙여서 지금 뭘 만들었어? 동명사를 만들어서. 뭐라고요? 동명사. be allowed에 딱 ing 붙어서 뭐야? 동명형 수동사를 만든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허락하는 거야? 허락받는 거야? 허락되도록 하는 거죠? 허락되도록 하는 건다. 그럼 봐. allow가 몇 형식 동사였어? 5형식 동사니까 수동태가 됐으니까 바로 뭐가 따라와? 투부정사가 오는 거야. 이해됐지? 예, 바꾸도록 허용되는 것. 그럼 이제 change는 다시 또 타동사니까 뭐가 왔어? mind까지 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허용된다는 점은 우리 마음이 바꿔지도록 허용되는 것은 됐어? 동명사는 항상 무슨 취급? 명사 취급인데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뭐야? seems겠죠. 알겠지? 우리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자, 야 그러면 따라해. 비동사 become, seem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동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뭘 나왔어? true 써서 뭘 나온 거야?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러냐 안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꿔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건 다시 타동사니까 뭐가 나온 거야?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끊고요. 됐어? 네. 그래서 자, 찬스가 나와 있어. 뭐가 나왔어? 찬스가 나오고 다시 큰 문장 안에 다시 있죠? 우리가 바꾼다. 뭘 바꿔? 우리의 마음을.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지? 그럼 이건 무슨 격? 동격. 기회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지. 근데 뒤에가 주어가 없어? 아니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인데 목적어 있죠? 다 있지 문장이. 완벽하니까 무슨 격? 동격. 이것은 이해됐어요? 문장이 많이 들어있다 이 문장에서. 그래서 뭐냐? 어허이.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도록 허용한다는 점이 우리 마음의 가능성, 우리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어떤 거야? 높다는 거야. 자, 봅시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이건데, 봐봐.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점은 이렇게.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기회를 증가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빠르게 다시 한번 설명할까? 안 해도 돼? 질문?
없어요. 똑똑하네요. 쓰세요. 그리고 암기하세요.